만취한 20대가 길 가던 60대를 묻지마 폭행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. 30분 만에 붙잡혔는데 술에 취해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.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아침 시간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주택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섭니다. 경찰관 두 명이 접근하자 이 남성은 소리를 지르며 여경에게 다가서고 경찰이 3단봉으로 제지해 몸싸움 끝에 수갑을 채우고 순찰차에 태웁니다. 이 남성은 인근 골목길에서 60대 남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가한 23살 강모 씨. 60대 피해자는 산책을 나왔다 강 씨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차례 맞는 봉변을 당했습니다. 지금은 하리 발발 떨리는데 나는 음식 폭행을 당했으니까 뭐. 세상에 그. 강 씨는 범행 30분 만에 인근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숨어 있다 순찰을 돌던 경찰관에 의해 붙잡혔습니다. 강 씨는 밤새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귀가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할아버지 뻘대는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.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. 횡설수설 하시더라고요. 좀 이상하다. 그리고 이제 집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는데 머리도 젖어 있고 옷도 젖어 있고. 경찰은 강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